뭔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하반기 콘텐츠 에피소드 18! 기도의 방향에 대해 미리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현재까지 공개된 에피소드 17.2! 에피소드 17.2에서는 결국 이 못된 일루시온에게서 바르문트의 저택을 지켜냈죠? 이놈들의 마지막 행보가 아루나 펠츠 교국의 수도? 라헬로 이어지더라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에피소드 17.2의 이야기는 바로 이 바르문트 저택에서 일루시온들이 마지막에 비공정을 타고 도망가는 것으로 끝이 났었죠? 바로 이곳! 바르문트의 저택에서 에피소드 18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르문트 저택, 정말 멋있죠? 바르문트 저택의 비공정 거치장에서 엘리는 일루시온들의 신호 분석에 성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힌 곳은 바로 라헬이군요. 라헬은 바로 이쪽에 있죠? 요 못된 놈들이 여기서 또 무슨 피해를 끼치고 있을지 추적하기 위해선 라헬로 향해야겠죠? 짠! 아루나 펠츠의 수도 라헬이에요. 현재 라헬은 프레이아를 믿는 이주민과 자연신을 믿던 원주민 간의 갈등이 고조돼서 위험한 분위기라고 하네요. 우린 일루시온을 쫓아야 되는데 이걸 어쩌죠? 이미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대신관 니레엔이 모험가에게 중재를 부탁하네요. 니레엔을 돕는 대가로 일루시온의 단서도 얻을 수 있겠죠? 어떻게든 도와줘야겠어요. 이제 모험가는 니레엔의 부탁으로 회색 늑대의 숲으로 가게 되었어요. 회색 늑대의 숲은 오제 옆곡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얼른 함께 가볼까요? 하나, 둘, 회색 늑대의 숲에 도착한 것 같은데 역시 듣던 대로 화산재가 가득하네요. 예전에는 라헬과 오갈 수 있는 다리가 오즈의 협곡에 있었는데 다리가 끊어지는 바람에 오즈의 미로를 통해 올 수밖에 없었네요. 힘들어. 원주민님! 원주민님! 아직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라헬에서 생긴 이주민과 원주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꼭 회색 늑대 숲에 있는 원주민을 찾아야겠어요. 그럼 전 원주민을 찾으러 가볼게요. 여긴 처음 보는 곳이네요. 여긴 바로 새롭게 선보일 신규 던전 폐기 실험체 유기장 루드스 4층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알고 계시는 바로 그곳! 맞습니다. 새 통로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기존 폐기 실험체들 간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펼치고 그 중에서 살아남은 강력한 개체들이 모인 곳입니다. 어쩐지 무지무지 강력할 것 같은데요? 더욱더 끔찍하게 변해버린 폐기 실험체 유기장. 무시무시하네요. 여기는 신규 던전인 버려진 연구소 아미키티아고요. 1층입니다. 이름부터 너무 수상한데요. 아인브로크와 리인 타르젠 임금필드를 수색하던 리벨리온에 의해 발견되어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래전 사고가 있고 그 뒤 버려져 몬스터의 소굴이 되어버렸나 봐요. 예전에 실험되던 초기의 모습을 한 호몽클루스들이 텅 빈 연구소를 점령했다고 하니 가볼까요? 네, 여기도 버려진 연구소 아미키티아고요. 더욱 위험한 2층입니다. 1층은 종합연구실, 배양실은 2층에 있어요. 진입은 아인브로크의 총알탄 에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고 하니 기억해둡시다. 바로 여기 죽은 자들의 마을 니프레임에는 밤마다 주민들이 연애를 즐기는 비밀의 장소 망자의 연애장이 있다고 해요. 파티에 이 카프라가 빠질 수 없죠? 연애장과 연결된 오페라 하우스도 있네요. 주민들이 흥에 취해 연기를 한다는데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고레벨 던전에 다녀왔는데요. 다음은 언제나 모험가분들의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메모리얼 던전! MD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번 메모리얼 던전들의 컨셉은 이명진님의 라그나로크! 만화책 주인공들의 행보를 엿볼 수 있었던 영웅의 흔적! 그 이면의 모습, 외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개펜의 마법대회보다도 더 치열한 어둠의 대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어둠이 깔리면 시작되는 개펜의 새로운 모습 야간 투기장에서 확인하세요! 개펜 야간 투기장 외에도 하반기엔 다양한 영웅의 흔적, 외전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언제나 라그나로크 홈페이지 주시해주세요!